안녕하세요. 욕심원장입니다. 오늘 토요일 무림의 출주였는데요. 오늘 8번 방갈로에 앉았습니다. 지금 시간은 밤 8시 20분쯤이고요. 저녁을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는데 오늘 한파가 예상되어 있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. 식사 전에 첫 떡밥의 첫 수가 나왔습니다. 그 영상은 나중에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겠고, 오늘 목표는 세 마리입니다. 세 마리인데, 첫 수에 일단 기분 좋게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.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, 입질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저조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. 일단 그래도 낚시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 끊었습니다. 좀 큽니다. 두 번째도 잉어입니다. 두 번째도 잉어.
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. 어젯밤에 10시 반까지 했는데 너무 추워서 들어갔습니다. 10월 달에 텐트를 치고 히트를 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추웠는데요. 어젯밤에 방갈로에서 잘 때도 조금 추웠습니다. 좀 한기가 느껴서 몇 번을 깼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늦게까지 푹 자고 아침 8시가 지금 되었습니다. 한 지금 현재 시간 8시 반 정도가 되었는데요. 이제 출조객 분들이 추워서 그런지 입질이 좋지 못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철수를 많이 하셨습니다. 지금 이제 첫밥이 들어갔는데요. 오늘 몇 수를 할지 기대가 되는데 어제 사실은 제가 출조했을 때는 목표 수가 3마리였는데 3마리를 넘었습니다. 3마리를 넘었고 오늘 낮에 과연 얼마나 좋은 물고기들이 나와줄지 또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수는 향어입니다. 부띵. 쉴 수도 있고 좀더 오래 걸려.
전진하면 더 한다고 했지. 그렇지. 조금.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오차가 조금 안 되네요.